1990년대에 그 어떤 미국의 자칭 믿음의 치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의 상황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도 많지 않겠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에 포스터 같은 데 뭐라고 했냐면 어떤 병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다 고쳐주겠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는 베트남전의 그 지뢰 같은 것의 영향으로 그 200명당 한 명씩 어떤 그 팔다리가 이렇게 절단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겠다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소도 팔고 집도 팔고 그러면서 프놈펜에 있는 그 집회 장소, 스타디움에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집회가 되지만은 시작을 하고 진도가 나가지만은 당연히 아무런 그 변화가 없었죠. 사람들이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군 헬기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미국으로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캄보디아에는 어떤 그 교회의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집회, 그 사람 때문에 미친 그 악영향이 정말로 너무나 크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복음화가 한 50년은 그 후퇴를 한 것 같다. 그러면서 다시는 어쩌면은 그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떤지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한 거짓 목사나 또는 그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국가의 복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서 그렇게 대대적인 집회를 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은 아마 그 미국에서도 꽤 유명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많은 곳에서 집회를 하고 아니면은 또 그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의 잘못된 그런 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아마 미혹되고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아마 나쁜 그런 뭐 영향을 받고 아마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그 뭐 역사적으로 그 도전과 어려움에 많이 속해 처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요즘 같으면은 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대표적으로는 뭐 진화론이 되겠죠.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성경 창세기 1장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말과 정확히 대척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믿고 그런 것 때문에 그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사나 아니면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고발을 당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만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핍박받는 종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은 외부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아니면 이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믿음의 치유자라는 사람들도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은 뭐 제대로 된 뭐 그 목회자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 기독교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를 욕을 먹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갔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사람이 아 맞나? 라고 하면서 찾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단처럼 보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일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를 하지만은 복음 플러스 알파 뭔가가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해야지 당신들이 뭐 그러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라든가 그런 암암리의 뉘앙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이었겠죠. 그렇지만은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돼. 라고 다른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그 복음에 빠져서, 그러니까 거짓 복음에 빠져들어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피지기면은 이제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짓 복음을 피할 수 있는지 제대로 복음을 믿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인 그 설교 제목이 거짓 복음을 조심하자라는데
거짓 복음의 특성 첫 번째는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성이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기독교란 이름으로, 복음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살짝 다르다는 얘기죠. 차라리 대놓고 뭐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앙하나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안 하셨어. 기적은 그런 게 어떻게 돼? 뭐 예를 들면 뭐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뭐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아 그냥 맛이 갔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다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지만은 거기에다 뭔가가 좀 더해진다는 건 아니면 그걸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도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너네는 틀렸어 하면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변하게 하기 위해서, 교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미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탄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공격을 하는데 그 주된 타겟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거나 교회 자체를 떠나게 하겠죠. 사탄이나 마귀의 입장에서는 교회 밖에서 알아서 뭐 죄 짓고 우리 표현으로 이제 죄 짓고 사는 사람 같으면은 그냥 알아서 잘 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관리 수준에서만 하면 됩니다. 직접적인 영적 공격을, 영적 전쟁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미묘하게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장 최근에 한 1, 20년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이런 영적 전쟁이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굉장히 그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만약 사탄이나 마귀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 다가올 때 우리가 흔히 만화 영화나 아니면 영화에서 보듯이 무슨 뭐 뿔이 있다든가 뭐 얼굴이 빨갛고 뭐 꺼멓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구분하기 좋겠습니까? 바로 그러면 뭐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사람, 뭐 사랑의 모습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미묘하게 틉니다. 결국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는 마찬가지로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십자가 등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아, 다 맞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이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바울이 전해준 복음 있지? 그래, 맞아. 그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할례의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그런 그 구약의 그것을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어떤 구원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모든 종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뭐 교리는 틀릴지 모르지만 그 종교가 얘기하는 어떤 그 파라다이스 천국을 가는 것은 결국 자기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가 얘기하는 그 선한 일이죠. 사탄의 경고는 참 미묘합니다. 그래서 그 19세기, 20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왔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지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창조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성경에 나오는 각종 그 이적들, 기적들을 다 부인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을 하겠죠. 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다른 문헌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인정을 하지만은 부활 자체를 인정을 못합니다. 자, 저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즉 과학이 얘기하고 합리적이라든가 이성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맞춰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냥 뭐 컬트나 이런 거랑 뭐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벗어대는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기독교라는 거에서 남는 것은 그냥 사랑.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결국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밑에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 무엇입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입맛에 맞게 그것을 각색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이 거짓 복음의 특성입니다. 이러한 그 미혹은 지금 뭐 외부적, 그리고 내지는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완전히 이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어떤 교회들 같으면은 어떤 무슨 뭐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예배 열심히 찬송하는 거, 봉사, 십일조, 또 방언을 이런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그런 것들을 해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대놓고는 안 하죠. 대놓고 그러면은 이단 소리 들으니까. 그런데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뭐인데 그 부작용들이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새벽기도 필요하고 봉사 필요하고 십일조 그리고 방언도 하나님의 은사로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무엇이 1차적인 거고 무엇이 2차적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서 감사함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자연적인 그런 그 현상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께 그 받은 걸 돌려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차적인 것, 본질적인 것과 2차적인 것, 덜 중요한 것에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공짜는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짜보다 더 비싼 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 복음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오로지 은혜로서,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감정적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도 뭔가 깨우뚱깨우뚱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설마 구하면 세이프 하겠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한 게 있는데 뭐 헌금한 게 있고 뭐 예배 열심히 참석한 게 있는데 그러지 않을까. 결과로서 믿음의 결과로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행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복음에 뭔가가 더해진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아,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전통까지 만들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비난했던 것은 그들이 마음은 없이 율법의 정신은 없이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했던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종교지도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일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일반 유대인들. 누구의 그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바리새인이 갖고 있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죠. 우리가 뭔가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은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고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이 사람들도 일반 유대인들도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외식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기적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흘릴 것이다. 마지막 때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이겠죠. 누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 즉 기독교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비본질적인 것인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2차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짓 복음에 속지 않고 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거짓 복음의 특성은 속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속기가 쉽다.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속히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속았다는 그런 얘기죠. 몇 년에 걸쳐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그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당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다는 얘기죠. 쉽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복음을 정확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떠나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되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아 그렇네. 맥센스 하네. 라고 하면서 바로 은혜의 복음에서 그 행위, 은혜의 종교에서 행위의 종교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미혹이 되고 쉽게 속는다면은 만약 잘못된 복음, 부족한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쉽게 우리가 속기가 쉽겠습니까? 속는 것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표현할 때 저자지감 이렇게 표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상황, 그러니까 잡히시는 상황이 되자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고 당시에 제자들도 어쩌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두 제자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나중에 만일 그 로마로부터 그 정치적인 해방을 했을 때 그래서 만일 그 왕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런 자리를 했을 때 자기들도 한 자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결국은 허무하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요즘 기준으로 하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요즘 기준으로 하면은 그 어떤 기복신앙, 그러니까 누구에게 얘기를 드는데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교회야, 좋아. 복을 한번 받아보겠다. 라고 하죠. 네, 교회 다니면 복을 그렇게 남들 세상 기준으로는 복을 확확 받나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 틀리면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었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만일 순수한 믿음이 아닌 경우에는 쉽게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쉽게 복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프린자의 비유를 통해가지고 돌밭이나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것들은 복음을 받고
잠시 동안은 어떤 기쁨이 있어서 조금은 잘하다가 막혀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금 무엇입니까?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있고 또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있을 때 결국은 그런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그 유혹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쉽게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는 쉽게 뭔가를 잊어버리고 쉽게 바뀌는 것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얼마나 지난 후일까요? 자, 그전에도 한 번 설교에서 그 질문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얼마나 지난 후에 불평을 시작을 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아니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키시는 과정에서 봤던 그런 열 가지 그런 엄청난 그런 이적들을 봤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3일 전에 그거를 봤어요. 물이 뭐 기둥처럼 옆에 있었다든가 뭐 그렇겠죠. 그거를 3일 전에 아, 자, 벌써 대답을 다 했네요. 3일입니다. 딱, 예, 그거를 잊어버리고 불평을 시작하는데 딱 3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다른 거 있을 때 쉽게 우리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희가 부흥회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럼 부흥회 기간에는 우리가 아,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자, 이제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변하리라. 변화를 합니다. 계속 잘 유지가 되셨나요? 여러분들도 뭐 저희 교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그 경험상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흥회를 3일 하면은 은혜가 며칠 간다고요? 3일 간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합니다. 다른 복음에 쉽게 왜냐하면 그게 솔깃하고 뭔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맞기 때문에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탄이나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믿음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짓기 전에 에덴동산에 있을 때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하면서 교제를 했을 수준의 어떤 그런 거룩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것을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에 중앙에 있는 걸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혹하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을 꿈꿔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만일 슈퍼파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요즘에 보면 뭐 만화나 아니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슈퍼히어로,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가 인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어쩌면 그런 그 영화들을 통해서 약간의 대리만족, 만약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유혹에 결국은 완벽했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공짜라는 것 때문에 다른 복음이 뭔가를 추구했을 때 들으면 그럴듯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뭔가가 좀 더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여러 다른 종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딱 그 수준으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에 호소를 합니다. 말이 되죠.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간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착하게 안 살지라도 너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기 전에 여태까지 개판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도 내가 믿기만 하면은 죽기 반에 믿기만 해도 천국 간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쌓아야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의 종교랑 행위의 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방언이라든가 뭐 헌금 봉사 뭐 예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행위의 종교로
전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만일 구원의 전제 조건처럼 얘기를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뭐 종교, 예를 들면 불교에 모여서 참선을 한다든가 뭐 힌두교나 이런 데서 뭐 고행을 한다든가 그런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 안에서 행위로서 그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여기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만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뭔가가 더해집니다. 만일 뭔가가 더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만일 듣는다면 이것은 거짓 복음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비록 거짓 복음이 잘못된 가르침이 속기는 쉽지만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속지 않고 늘 믿음 굳건히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미혹되고 뭔가 그 속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와서 전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떠났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뭐 40년 넘게 이렇게 오랜 뭐 그 전통 있는 교회도 아니고 이제 막 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그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하면은 야 정말 그 거짓 교사들이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어투는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1장 6절을 제가 그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그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대로 들었는데 예. 현재 조건에 깔려있는 얘기는 그 어떤 유혹이나 미혹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빨리 그렇게 변했니? 라고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상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서 그 사탄이나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편지들은 회랑하는 편지였습니다. 즉 다른 동네 사람들도 다 봤어요.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얘기 뭐 농담들도 많이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고 천국 가는 사람. 세 번째는 교회를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되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가슴 아픈 얘기죠. 교회를 다닌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만일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유주의 신학도 얘기를 하고 뭐 이단도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교회 내에서 그 목회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든가 했을 때 어쩌면 구원에 못 이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기본적으로 목회자 책임이죠.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왜 그 천국이 아닌 데를 가야 됩니까? 라고 해도 늦었다는 거죠. 이미. 예,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세상에 살면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그 지옥에 가서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했지만은 이미 늦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세컨 체스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의 타켓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믿는다라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공격을 받고서 많이 속는다라면은 그것은 우리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가짜 복음이 어떤 건지를 알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가슴 치면서 그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짓 복음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속기가 쉽고 또 그 만일 속아서 제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뒤지면 많이 있고요. 특히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목사님들의 설교나 여러 가지 기독교에 관련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뭐 바빠서 다 보지는 못하는데 대부분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단도 있을 수가 있고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입장이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분별할까요? 미혹이 안 되고 확실한 구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는 그걸 믿는다. 넓게 하면은 저는 청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형태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기할 것처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속기도 쉽습니다. 미묘하게 비트니까 어렵죠. 예. 자,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론 좀 전에 그 기준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맞다 틀리다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말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들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에서도 보면은 그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형제가 있는데,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들도 여기 그러니까 지옥에 올지 모르니까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경고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선지서와 그 다음에 모세오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저라는 그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플래시라이트는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은 만약 그 플래시라이트가 주머니 속에만 있고 꺼내서 실제 켜서 불을 길을 밝히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성경이 있고 여러분의 셀폰 안에 성경이 있지만은 만일 그것이 그냥 장식품으로만 그곳에 있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삶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펴고서 읽고서 묵상하고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1차적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이고 무엇이 2차적인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더 본질적인 것, 우선순위가 있는 것에 시간을 더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학성경 캠페인을, 신학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캠페인을 한 이후에 설교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세 번의 설교를 다 성경을 읽읍시다였습니다. 주제는 뭐 우리가 참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지만은 그 모든 방법은 하나로 귀착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달 말이면 끝납니다. 예.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예. 우리는 계속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1년에 1도 가기 위해서는 그 하루에 15분, 15분이면 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독을 하신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이 들겠죠. 여러분 인생이 바쁜 거 압니다. 저도 바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15분이라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원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깨닫고 알고 그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걸 통해서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고 미혹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